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탐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워싱턴 주로 떠나볼 텐데요. 워싱턴 주는요, 어디 있냐? 여기 여러분 보면 미국의 서쪽 끝, 서북부 끝에 있습니다. 예, 여기 워싱턴 주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요 가운데는 좀 황량한 땅이고요. 그쵸? 여기 동쪽으로는 이쪽에는 산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세요. 말년설로 뒤덮인 높은 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험주네요, 여기는. 그죠? 그리고 시애틀, 여기에 아주 진짜 유명한 도시. 시애틀을 아시죠, 여러분?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영화 보셨나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해서 만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있어서 역시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했던 곳이라고 알수 있고요. 서쪽에도 산이 좀 있고, 그쵸? 산발 쪽으로 산이 있는데, 이런 데는 화산인 것 같죠? 왠지? 그죠? 생김새가? 오, 이건 진짜 화산인가 보다. 분화구 같은 게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도시와, 그 다음에, 험준한 자연, 이런 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바깥에 바람이 엄청 와서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워싱턴주는 도시의 멋진 명소들이 즐비한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이 있다. 시애틀이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면 태평양 북서부의 거칠고 험준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때쯤이면 워싱턴에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블록마다 에스프레소 가게가 하나 이상 있다. 여러분, 왜냐면 그 스타벅스가 시애틀 그거죠? 시애틀에서 1호점 있죠? 그래서 워싱턴은 미국 본토의 48개 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오전에는 온대우림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 를 탐방 오후에는 군인 화산 기념지에서 하이킹을 즐기고 해질녘에서는 사막을 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야, 진짜 다양한 지형이네요. 와. 태평양 북서부로 가는 길을 여는 시애틀에는 장관을 이루는 산들이 울창한 우림과 환상적인 해안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렇죠. 태평양에 지금 면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만 근처에 있는 복잡한 해안 지형이 북서부에 있었죠.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1996년에 얼터너티브 록과 그런지 록이 태동한 곳이래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락음악으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트와일라이 시리즈가 그 어떤 소설의 배경으로 사용한 곳들이 있다. 예, 그리고 유리 박물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예, 또 와이너리도 있대요. 서쪽인 추운 지방인데, 그죠? 좀 그래서 최초의 스타벅스가 1971년에 시애틀에 문을 열었다. 그다음에 1,000명당 2.5개의 커피숍이 운영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한다. 커피 공화국이네, 완전히, 그죠? 그다음에 농작물도 풍부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볼 만한 곳은요, 관광지로 유명한 데는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하는 184m 높이의 비행조시 모양 타워, 여긴가에 전망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진짜. 그다음에 먹거리 뭔가 아니구나. 파머스 플레이스. 야, 여기 그거네요. 신선한 꽃을 파네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는 먹고 쇼핑하고 탐방해라. 생선 장수가 포장할 직원에게 연어와 광어 등 생선을 던지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그래서 날아오는 생선에 맞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 수산시장 같은 풍경인가? 튤립도 있고.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유성이 떨어진 장면인가? 와, 만년설로 덮여있네요. 거름으로 덮여있다. 화성 꼭대기. 야, 마지막 폭발은 150년 전에 있었으니까 오래되지 않았네요. 침엽수로 빽빽하네요. 야, 멋있다. 장관이네요. 폭포도 있고. 펠루즈 폭포 주립공원은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폭포다. 다양한 지형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가 유리 공예하시는 분이 치훌리 가든. 유리 조형가 데일 치훌리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뭐 수박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했나? 그래서 글래스 하우스라는 게 있다고, 이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애틀을 중심으로 하니 해안 지방에 좀 몰려 있네요, 관광지가, 그렇죠? 그럼 이제 워싱턴 주의 그걸 알아봅시다. 역사와 문화를 알아봅시다. 여러분 그 문장이 워싱턴을 따왔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 워싱턴 주에는 워싱턴 DC가 없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는 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본토 북서쪽에 있는 주로서 이름 탓에 미국 동쪽에 있는 수도와 자주 혼동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왔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워싱턴 DC에서 온 걸로 생각하는데, 네, 하지만
여기는 그죠? 워싱턴 주라고 그렇게 특정을 해야지 워싱턴 주에서 온 거라고 사람들이 안다고 하죠. 예. 그 미국 사람들조차. 예. 그리고 주의 대표 도시는 올림피아인데 가장 큰 도시는 역시 시애틀이고요. 시애틀 되게 유명하죠. 예. 원래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합쳐서 컬럼비아라고 불리던 지역이다. 원래대로라면 컬럼비아 주가 되었어야 했으나 컬럼비아 구와 동급의 행정 다니면서 이름까지 겹친다면서 워싱턴으로 개명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면적은 대한민국의 1.8배이며 인구는 740만 명. 야, 진짜 미국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그죠? 미국 서부에서는 가장 작은 주인데요. 인구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서부에서요. 서부에서는 가장 작은 주. 하지만 인구는 많다. 서쪽은 태평양하고 접하고요. 그다음에 태평양과 시애틀이 변하는 퓨저 사운드라는 마늘 사이로 올림픽이라는 이름의 반도가 나 있다. 여러분, 이게 올림픽 여기가 올림픽인가 보죠? 반도가 나 있다니까. 그죠? 예. 그리고 주의 중앙부에는 캐스케이드 산맥이 솟아있다. 이게 캐스케이드 산맥이 그죠? 여기 쭉 이어지는 그죠? 여기. 그래서 이쪽 동쪽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람보 1편과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배경이 된 곳이다. 예. 범고래가 이 주의 동물의 상징이라고 하니까 해안가에서도 범고래를 볼수 있대요. 범고래가 여기 서식하네요. 야, 진짜 장관이겠다. 범고래 무서울 텐데. 자연지리, 상록수의 주다. 그다음에 주 전체가 온데우림에 뒤덮여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니까 빽빽한 지금 그죠? 그 숲인데 열대우림 같은 그런 수종이 아니라 그 낙엽수라든지 침엽수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수령 1000년을 넘은 세쿼이아가 막 여기쯤은 우습게 널려 있다고 하니까 장관이겠습니다. 장관. 그래서 온데우림이어서 나무 가지에도 온통 이끼투성이다. 야, 우림. 비가 많이 온다. 시애틀도 비가 많이 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죠?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건조한 지방도 이제 동쪽으로는 그 주의 동쪽으로는 굉장히 그쵸? 넓게 퍼져 있다. 그다음에 크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볼수 있는 곳으로 미국에서도 볼 것도 많고 살기도 좋은 주로 통하고 있다고 하고요. 쭉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제, 산업은 주로 상공업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시애틀과 그 주변이 지역의 최대 중심지 있고 그 중심지 이상이다라고 하고요. 농업, 과학 같은 연구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워싱턴주 서부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 대비 80%를 차지하고, 예. 야, 주내 총 생산은 1700만 달러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14위라고 하니까, 와, 대단하죠? 그리고 또, 시애틀 근처 레드먼드라는 도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다고 하고, 또 닌텐도의 미국 본사도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레드먼드는 매우 작은 도시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후광으로 인해서 초중고 할것 없이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의 후원을 받는데요. 야, 좋은 일 하나 그죠? 지역사회에 마이크로소프트. 야, 진짜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보잉의 본사도 여기 있다. 여기 본사가 되게 많네요. 네. 그다음에 스타벅스의 고향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객기 공장과 수리시설, 테스트시설은 이 동네에 있다. 뭐 이런 게쭉 있고 또뭐 미국의 유명 백화점, 노드스트롬도 여기 있고, 아마존닷컴도 여기 있고, 본사도 여기 있고, 그렇다는 거니까. 뭔가 좀 친기업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있겠죠? 그리고 동부우사 지방은 산맥이 수증기나 습한 기후를 막아서 건조 기후 지방이지만 토지가 비옥하고 콜롬비아 강이 있어서 농업이 발달돼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막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분지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물을 그렇게 끌어오고, 이렇게 강이 흘러서, 여기 검적지가 엄청 많은가 봐요, 그죠? 이거 보세요. 뭐, 네모나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든 모습이 보이네. 이게 다 경작지입니다, 그죠? 와. 진짜 이런, 참.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공중에서 봐서 이런, 이만한,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아마. 그렇다는 거고요. 네, 교통은 또그 대중교통 여건이 그나마 좋은 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인종은 백인이 79.5%. 그래서 주민은 백인이 다수 있고 아시아계도 많은 편이네요.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태평양에 열려 있어서 예로부터 아시아계가 많이 유입되었다. 그러네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아시아 교통이 많죠? 캘리포니아 뭐 이런 거.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도 많고, 그죠? 동양계가. 역사는 원래 오리건 준주의 영역이었다가 워싱턴 준주가 형성되었다. 1853년. 예. 이건 말씀드렸죠? 콜롬비아 강의 이름 따서 콜롬비아 준주로 하려고 했지만 수도 워싱턴의 정식 명칭이 콜롬비아 특별구가 혼동된다. 그럼 뭐 다와의 다른 이름으로 하지 또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준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웃긴다. 그지? 재밌다. 자 여기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더 그거네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네요. 그렇죠? 정치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출신 인물을 한번 볼까요? 출신 인물은 아는 사람들 여름이 있으십니까? 데니안, 이거는 우리나라 그죠? 잭스키스 아닌가? 예. 그다음에 뭐 박재범, 박재범도 여기 출신이래요. 빌 게이츠도 이쪽 출신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자기 고향 쪽인가 보죠? 마이크로 본사가 있는 데가? 안톤 오노. 이 사람 그 사람 아닌가? 지미 핸드릭스 여기 출신. 와, 지미 핸드릭스 왠지 그 폭발적인 그 힘을 봐서 저는 야, 그 저기 뭐라 그럴까? 그쪽 그건 줄 알았는데. 그쪽 남부 쪽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근데 지미 핸드릭스가 그 히피의 성지가 오리건주였다 보니까 거기랑 가까운 곳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케니지도 있고 커트 코베인. 아 여기 되게 굉장히 그거네요. 진짜 여러분 그거네. 아까 전에 락 음악 1990년대부터 시작한 그것에 뭐 얼터너티브 록이었나?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아닌가요? 커트 코베인 같은 분들. 야 그래서 여러분. 워싱턴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는 지루하고 반사회적인 시골뜨기들이라는 편견이 있다는데 이건 편견일 뿐이고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워싱턴주를 끝으로 우리 드디어 미국 탐험 50개 주를 완료했습니다. 와 대장정이었네요. 야 제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요. 지옥에서라고 하는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게임이 있어요. 제가 그거 올리고 있죠. 하루에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 그거 할 때 보면 맨날 미국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미국 지리를 알아보고자 시작을 했는데 야 50개 찍는 동안 진짜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넓고 그리고 풍요로운 땅인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진짜 아 여러분 대단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 미국 애들은 조상님들한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대단한 땅을 물려줬어요. 그냥 그것도 막 전쟁으로 빼앗고 막 사기도 하고 막 그런 점이 좀 나쁜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그래서 미국 탐험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궁금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또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 저는 우리나라도 아주 자세하게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국 큰 나라 그렇죠? 중국도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 현마다 다양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일본도 다뤄보고 싶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식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나라들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그 다음으로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장정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요. 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